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시사 문제만을 다루다 보면은 사람이 좀 메말라가죠. 그래서 이제 독서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찾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 자신이 참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독서 노트 이렇게 하면 제 자신이 이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 경력의 초기에 서평을 무진장 신문에 많이 기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시겠다는 생각을,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이 빅터 프랭클의 강연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아우슈비츠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극단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것도 정신과 의사가 극단적인 체험을 한 상태에서 생존자가 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사람들에게는 인류의 큰 유산인 거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everything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더라도 인생에 대해서 당신은 삶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젊은 날에 인께 빅터 프랭클 박사.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특히 그가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아서 1년이 됐을 무렵인 1946년도 그때 오스트리아에서 이런 가졌던 한 대중강연의 내용을 이렇게 묶은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죽음의 수용소라든지 삶의 의미를 찾아서와 같은 책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 호소력 있는, 저도 처음 접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좀 음미할 정도로 멋진 책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순간과 연관지어서 우리를 과소평가하며 하찮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먹는 게 우선이고 도덕은 그 다음 문제라는 말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아주 잘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결코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 없이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저 먹는 것만을 밝히는 자에게 이런 무의미가 얼마나 비참하게 다가올지 알고 있습니다. 또 오직 도덕만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의미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어떻게든 이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굶주림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진정 굶주릴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발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후를 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1946년이면은 2차 대개대전이 끝나고 나서 1년이 됐을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의식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도둑이 밥을 먹여주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도둑만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절대적인 의미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어떻게든 이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빵은 여러분들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굳센 의지와 투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들 아우슈비츠 경험했던 내용을 본인이 마지막에 지적하지 않습니까? 굶주림,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극단적인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도
굶주림과 그 극단적인 어려움의 의미를 본인 스스로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은 굶주릴 수도 있고 그 극단적인 고난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본인이 직접 체험했다는 겁니다. 도둑이 밥 이상의 여러분들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책을 저는 젊은 날부터 이렇게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을 선별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손끝으로 쓴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글들은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겁니다. 감동이. 제 자신이 그렇게 잘 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손끝에 여러분들 쓴 책들은 우리가 일하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랑하면서도 부여합니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조건들이 행동하고 사랑한 것과 관련이 있는 한 인간은 조건들이 제약을 받는 것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그런 제약에 맞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즉 그러한 제약 아래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모든 것에서 계속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거지 않습니까? 배고픔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혹한 제약이 주어지더라도 그 제약이 제공하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해석하고 그리고 그 제약 속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계속해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죽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인생은 의미 있게 채워집니다. 어떤 사람 스스로 어려움을 만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도리어 불행이 운명적이고 필연적이면서 피할 수 없을 때 대부분 이런 경우에만 불행 속에서 겪는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운명은 좋든 싫든 반드시 그 모습을 밖으로 드러냅니다. 하지만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으로든 인내로든 더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란 것은 없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이 운명을 바꾸거나 필요하다면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는 불행을 겪으면서 내적으로 성장할 뿐입니다. 또 신 헬들린이 불행의 발을 내디딜 때 더 높이 우뚝 서야 하고 노래한 의미를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덮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운명적으로 덮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것이 늙은 분이든 아니면 젊은 분이든 관계없이 운명은 우리 인생의 일부이고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 의미가 있다면 고통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고통이 눈앞에 있을 때 고통은 선택에 따라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통은 실로든 실제로는 어디서든 높이 평가되고 가치를 인정받는 우리는 수년 전에 영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뛰어난 업적을 이룬 세 소년을 치하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표창을 받은 이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던 소년들이었습니다. 가혹한 운명 앞에서도 그들은 용기와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실제 운명의 참고통이 보여준 행동, 최고의 행동은 명백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서 방금 인용한 괴테의 말, 행동으로든 인내로든 더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란 없다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동이냐 인내냐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인내 자체가 가장 위대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은 연령 고하를 불문하고 자신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그런 고난과 고통과 삶의 어려운 과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고통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이야기를 그냥 자기 개발서 작가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호소력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극한 상황 아우슈비츠에서 여러분들 아내를 잃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천수가 다할 때까지 삶이 자신에게 던진 질문에 아주 성실하게 답한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런 한 인물에 우리가 주목하기 때문에 그만큼 글에 힘이 있는 겁니다. 참고통의 본래적 행동 특성은 얼마나 끝까지 견뎌야 되는가라고 표현한 리케이의 글 속에 가장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아파르베이튼, 이를 청산하다, 만회하다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릴케는 의미 있는 인생의 업적은 일과 함께 고통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우리가 삶에 이 순간의 의미를 부여할 때마다 오직 양자택일만 존재하고 매번 삶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물음에 답하듯 한 가지 선택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의미 충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따라서 항상 임의적 선택적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의 현 존재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의미 있게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숨을 쉬고 의식이 있는 한 삶의 무렵에 모두 대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다움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본다면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인간 존재는 의식하는 존재이자 책임지는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연에서 나온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글을 소개하는 것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마다 처한 상황에서 헤쳐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문제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에게 왜 이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이렇게 툴툴거릴 수가 있고 낙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삶은 어디서든 간에 의미 충족을 위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따라서 항상 우리는 선택적 의미를 지니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삶에 답해야 되는 존재다 이야기죠. 인간은 숨을 쉬고 의식이 있는 한 삶의 무렵에 모든 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다움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이란 겁니다.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건데 이 선거 부정 문제를 알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송도 하고 그래서 구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그런 거죠. 그러나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삶이 나에게 던진 질문인 겁니다. 당신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고 아는 사람한테 더 이름 권면하고 인간 존재는 의식하는 존재이자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이런 멋집니까? 저도 이제 시사 문제를 다루지만 이제 앞으로 이 독서 문제를 좀 자주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영혼이 충전되지 않습니까? 좋은 문장을 접하니까.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저와 똑같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보고 예,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간 이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를 더 파헤칠 수 없을 만큼 파헤친 책이 바로 도둑놈들 1권에서 5권입니다. 이 공직선거 문제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노예로 이름들 그렇게 역주행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나라의 이름 양심이 많이 죽어가지고 많이 배우고 고관 대작들조차 다 입을 다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비용을 얼마나 앞으로 치르게 될지 저는 상상조차 여러분들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권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삶에 대한 삶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